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알렸다. 28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로제가 2월 28일 출국을 앞두고 사전 진행한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예정된 해외 일정 일부를 취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다른 멤버 3명, 지수, 제니, 리사, 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된 로제를 포함해 전원 모두 현재 특별한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블랙핑크 4인 멤버 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바 있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주변 스태프들의 건강을 최우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로제의 빠른 회복과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블랙핑크 멤버들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추후 변동 상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제에 앞서 지난해 11월 리사가 코로나 확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리사 외 블랙핑크 멤버 3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PCR 검사를 진행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